안녕하세요. 홍인생입니다. 저한테 축제의 박군. 네, 축하 무대입니다. 상황으로 다 몰렸네요. 와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역시 박군이 어디서 군생활 하는 줄 아시죠? 어디게요? 그렇죠. 여기 바로 옆에 증평. 증평에서 15년 특전사 생활을 했는데 여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게 그게 강하라고 하잖아요. 강하 훈련, 공중 침투 훈련도 이제 성안 저기 옆쪽에서 겨울에 논 많은 데서 이제 강화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13공수 특임 여단이 임무 수행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 충청남도 쪽이에요. 충청남도 쪽 이쪽에서 저희가 방어 임무도 다 하고 이래서 훈련을 이쪽에 와갖고 또 산에서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박수 좋다. 자, 저희 뒷 분들도 박수 주세요. 자, 전체적으로 박수와 환상. 1점 더 박수 한상! 감사합니다.
수시 오리고개 주님의 작품 한바가지 내세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. 바람결에 씌워져갈 때 어머니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길이 꺾어불던 슬픈 목소리는 어머니의 시리 오리고개 주님의 작품을 한 바가지 내세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.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 보니까 상한배를 드셔서 그런 것 같네요. 보니까 상한배를 넣어가지고 예? 상한배가 또 이게 또 11브릭스 이상 돼가지고 되게 또 고당도지 않습니까? 이 원래 그 당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은 이게 원래 힘이 넘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이 넘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부터 여기 지금 형광색 입고 계신 우리 성환. 성원의 JCI 이렇게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, 청년 회원분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에스코트도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 성원 배축제 그것도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해주시는 우리 성원의 이제 JCI 청년회 또 이렇게 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유턴하면 안 되죠. 아까 제가 처음에 불렀던 게 유턴하지 말라고 바꾸이 나온. 여행 가서 낫게 하리라.